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도내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의심 환자 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치단체들의 행사 취소나 연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스 누출 경위와 폭발과의 연관성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문병용 초대 민간 춘천시체육회장의 당선 무효를 결정하고 재선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부터 오늘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도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도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강원도 내 신종 코로나 발생 상황과 대처 방안을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인 강원대학교 병원에 의심 환자 2명이 잇따라 입원 조치됐습니다. 원주에서 중국 광저우로 부모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15개월 영아와 국내 확진 환자 접촉자인 서울 거주 20대 여성입니다. 이들은 밤새 병원 음압병상에 격리됐다가 오늘 아침에 바이러스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도보관 환경연구원에 그 검사 의뢰하여 음성으로 나와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어 격리 해제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확인된 의심 환자는 한 명입니다. 동해 거주 60대 여성으로 중국을 다녀온 뒤 발열 등 증세를 보여 현재 강릉의료원에 격리 조치된 상태입니다. 보건당국은 검체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또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환자 3명이 추가로 강원대병원에 내원했지만 현재까지 격리가 필요한 의심 환자로 분류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내 확진 환자와 접촉한 도내 능동 감시자는 강릉에서만 4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릉 지역에 그 능동 감시 중인 접촉자 4명이 있습니다.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1일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환자의 건강 상태는 지금 양호한 상태입니다. 강원대학교 병원과 각 지역 보건소는 앞으로 신종 코로나 환자만 따로 접수하는 선별 진료소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2주 내 중국을 다녀온 뒤 발열과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면 병원을 찾는 대신 긴급 콜센터 1339로 먼저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지역 관광과 상경기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지역사회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게 우선이라며 행사 등을 잇따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80만 명이 다녀간 화천 산천어 축제장. 올해도 수상 낚시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불안감이 큽니다. 특히 지난해 산천어 축제장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4만 명에 달했습니다. 사람 많은 데서 일단 공기로 전염될까 봐 그 걱정이 좀 크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역 축제와 상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설 명절 이후 한산해진 전통시장. 이곳에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상인들은 신종 코로나 때문에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더 뜸하다고 말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또 더 안 나오고. 그걸 좀 느끼세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분들도 오시잖아. 안 왔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하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한 자치단체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행사를 잇따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노인 일자리 발대식과 다음 달 8일로 예정됐던 정월 대보름 행사를 긴급 취소했습니다. 횡성군도 중국 리나이 씨와의 중학생 방문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춘천시는 관광과 경제가 우려되지만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긴장감을 높여야 한다고 밝혀 당분간 관련 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설날 9명의 사상자를 낸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가 오늘도 강도 높게 계속됐습니다. 경찰은 가스 누출 경위와 폭발과의 연관성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무등록 펜션을 영업한 주인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객실 내 조리시설을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교체하면서 건물주가 직접 가스 배관도 철거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감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가스가 누출돼 폭발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관 공사 시기와 사고 시점까지 가스 배관이 어떤 상태로 방치됐느냐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평소에도 투숙객이 많았다며 배관 교체 후에도 해당 객실에는 다른 사람들이 숙박했다고 말합니다. 평일에도 계속 오기는 해요. 아예 없는 날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주말에는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고. 폭발이 사망 원인이었다는 건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에서도 밝혀졌습니다. 사고 당일 숨진 4명의 사인이 폭발에 의한 화재사로 나타났고 경찰은 추가 사망자 2명의 부검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는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와 점검, 조치사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확대됐습니다. 동해시도 다각적으로 건물의 불법 사항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단으로 숙박시설로 쓰고 있는 사항은 이제 확인이 된 사항이고요. 추가적인 건축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밀한 조사를 통해서. 폭발 사고 원인에 대한 국가수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 2주가 걸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한때 대설특보가 내려졌던 강원 산간 지역에 모처럼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일단 산불 걱정은 덜게 됐는데요. 오는 31일까지 장기간 눈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교통안전 등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발 800m의 대관령 일대가 흰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소복이 눈이 내려앉은 소나무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아름다운 설경을 사진에 담느라 정신이 없고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하며 겨울 분위기에 흠뻑 빠져듭니다. 어제 일기예보를 듣고 눈을 보러 이렇게 강원도에 와가지고 대관령에 와서 이렇게 하얀 눈을 보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산간마을 주민들은 분주해졌습니다. 집 앞에 쌓인 눈을 퍼내느라 정신이 없고 트랙터를 동원해 눈을 치웁니다. 산간 도로에는 제설 차량이 이동하며 부지런히 눈을 치웁니다. 미처 제설이 안 된 곳은 차량이 눈에 파묻혀 옴짝달싹 못합니다. 여기 오면 완전히 여기 길이 여기 미르니까 여기 막 산처럼 쌓여가지고 차 못 나가가지고 거기 좀 다 퍼내느라고. 강원 산간 지역에는 어제부터 눈이 내려 대관령과 강릉 왕산, 정선 사북 등은 20cm가 넘는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오후부터 눈발이 약해지면서 대설특보는 오후 2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31일까지 산간 지역에는 눈이 더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한편 동해안 평지에는 영상의 기온 속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모처럼 많은 눈과 비가 내리면서 당분간 산불 걱정은 덜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340명이 아직 강원도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중국 확진 환자가 173명에 달하는 중국 저장성의 항저우와 닝보에서 지난 27일 양양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이 342명이라며 이들은 내일이나 모레쯤 중국으로 출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양양공항과 중국 간 항로는 오늘부터 모두 폐쇄시켰습니다. 강원도는 양양공항 이외 인천공항 등으로 입국한 중국인 중 어느 정도 인원이 강원도로 유입됐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강원도도 방역계획 수립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강원도 감염병 대응 TF팀은 오늘 오후 도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도내 현황과 위기 대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강원도는 마스크 등 예방물품 3만 8천 개를 도내 전역에 보급했고 도민 대상 위험 문자 발송 등 정부 매뉴얼에 따른 위기 대응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유학생들의 거주 현황도 추가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긴급조치로 강원도교육청이 오늘과 내일 개학하는 14개 학교를 전수조사한 결과 중국 후베이 지역을 방문한 학생이나 교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방학 기간에 돌봄교실과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중국을 다녀온 학생이 있는지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중국 후베이 지역을 방문하고 지난 13일 이후 귀국한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등교를 중지하고 자가 격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춘천시 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문병용 초대 민간 춘천시 체육회장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습니다. 시체육회 선관위는 오늘 한 표 차이로 낙선한 신은철 후보와 이성재 후보가 제기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 회장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문 회장이 선거 당일 소견 발표 이후 투표 건물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행동을 선거관리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60일 이내에 다시 선거를 실시해 신임 회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화천 산천어축제가 얼음낚시터에 대해 당분간 임시 휴장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 얼음낚시터에 대해 운영을 중단한 화천군과 재단법인 나라는 관광객들과 낚시객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임시 휴장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수상낚시는 규모를 늘리기로 했으며 얼음과 관계없는 축제 프로그램은 계획대로 운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 내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도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2018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는 32.8%로 전국 9개 도 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에 비해 2.25배 급증했습니다. 도내 1인 가구 비중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해 2030년에는 52%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최명희 전 강릉시장의 복당을 승인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도당은 오늘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열어 보수 대통합 차원에서 복당을 승인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취합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그러나 적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복당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전 강릉시장이 강릉에 출마할 경우 권성동 의원과의 공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평창 평화포럼 개막을 열흘 앞두고 강원도가 포럼 알리기 작업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정부 종합청사에서 통일부 기자들을 상대로 평창 평화포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2회째를 맞는 평창 평화포럼은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올해 포럼에는 2018 동계올림픽 유산을 살리기 위해 한반도 협력과 평화문명 구축, 아시아 평화정신 구현 등 11개 세션에서 각계 석학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입니다. 학교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수업과 생활교육 혁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원도형 혁신학교인 행복 더하기 학교가 올해 확대 운영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43곳의 행복 더하기 학교 자체 평가 결과 90%가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48곳으로 늘려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별로 학교 민주주의 지표 결과를 교육과정에 반영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천군은 기후온난화로 얼음이 얼지 않는 겨울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자 겨울축제 대체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홍천군은 지난주 폐막한 홍천강 꽁꽁축제의 경우 주 행사장인 홍천강이 얼지 않아 실내 낚시터와 송어 맨손잡기 등 육상 프로그램 위주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올해 처음 시도한 부교 낚시터를 내년에 확대하는 등 겨울 축제 대체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계획입니다. 인제군은 올해 대학에 진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장학금 지급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은 올해 대학 신입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재학생도 장학금 지급 기준을 확대해 사실상 모든 대학생이 장학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07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56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구군은 지역의 관광지와 축제장, 체험장을 순회하는 양구 시티 투어를 통해 올해 3,500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양구 시티 투어 홈페이지의 메뉴와 콘텐츠를 이용률에 따라 재구성하고 실시간으로 날씨나 관광지 상황 등을 볼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상 악화에도 이용할 수 있는 임시 코스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양구 시티 투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예년과 비슷한 2천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한글을 읽지 못하는 초등학생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수 조사한 결과 한글 미해득률이 학년 초 2.92%에서 학년 말 0.74%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